생각했을 때 유전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침대삼에서 혹시 유전병이라면 한 프로테이즈가 뭐 5대5로 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 집안의 병도 내한테 올 수 있어요. 이런 게 왜 그러냐?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왔다면 그 공부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병도 따라와요. 우리 제자라고 하는 거는 이 집안의 혈통의 제자라 이 말이죠. 혈통의 제자인데 그 위에는 큰 신들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혈통으로 내리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때 우리가 조상님들이 우리 집안에서 해야 될 거를 뭘 하고 밀려왔다면 자손은 그걸 유산받습니다. 요새 그런 거 있대요. 빚도 유산으로 넘긴다고.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요거 우리가 풀어갖고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조상님이 잘못한 것도 이것을 밀려갖고 우리가 유산받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들 때는 뭔가 그 안에 함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물려받는 게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해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웠느냐면 어릴 때 조상의 어를 빛내라고 배웠어요. 응? 그거 배웠어요? 배웠네. 조상의 어를 빛내라고. 이 조상의 어를 빛내라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 조상님들이 한이 맺히도록 살면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죽었다 이야야. 그래서 한이 맺히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다 이 그 저 어를 빛내기 위해서 이걸 소화를 다 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마다 가져온 소질도 가져왔다 이야야. 너한테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쁜 골격도 받아왔고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기운도 크게 가져왔고 너가 재주도 어떤 자는 크게 주었고 이는 저마다 소질을 가져온 것이 이 유전으로 같이 가져온 겁니다. 소질도 유전으로 가져왔는데 유전으로 가져왔다는 건 병만 생각을 하고 소질은 지금 생각을 빼먹버리고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3대7로 받아온 겁니다. 소질과 우수한 두뇌와 이런 에너지 질량과 이것이 조상이 대대로 뭉쳐 내려왔던 게 오늘날의 우리 마지막 후손 홍익 인간들이 태어날 때 여기에 기운 다 신리가 내리보낸 거죠. 이 사람들을 인퇴해가지고 너희들이 기운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을 좀 하려면 5000년 동안 우리는 인류 역사를 모르고 국제사회를 모르고 살았어요. 우물안에 개구리 마냥 5000년 동안 묶어놓고 밖에도 못 나가게 했어요. 서양에는 전부 다 저끼리 왕래하는데 우리는 못 가게 돼가 있었다니까. 어떤 식으로든 못 가요. 원효도 나가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들어왔거든요. 법차조로 간다고 법차조로 못 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못 가게 해. 조금만 나가게 해도 엄청난 낭만을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다 놔놓고 5000년 만에 너희들을 이 인류에 있는 문물과 지식이 한꺼번에 전부 다 이어줬는데 우리가 이걸 소화를 다 하고 웃고 삽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지금 받아온 거죠. 이 사회가 하나의 뭔가 우리가 이 우리 조상님들은 에레의 뭔가 문화가 들어오면요 이걸 한 개를 받아들이니 못 받아들이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건에가 삭 받아갖고 꼴딱 생겨버렸어. 요만큼 기운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딱 몇십 년이 우리가 자라가지고 조상들 모르던 5000년 동안 모르던 국제사회 환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공부한 민족은 인류에 없어요. 그만큼 큰 질량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큰 질량들은 할 일 또한 다르다. 너희들이 조금만 뭔가 차 하나 만들어갖고 국제 팔았다고 해서 너가 할 일 한 것 같으냐.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방편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지 너희들 할 일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소질을 개발하고 안으로 힘을 만들어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 조상의 한이 다 풀리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효도가 되고, 응? 효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 시대까지 우리 위에 분들은 효를 할 수가 없어서 왜? 무식해갖고. 효를 어떻게 했느냐면 엄마 아버지가 아프니까 와가지고 쭈물러 주다가 쭈물러 주다 보니까 똥 사고 똥 사는 거 받아내다 보니 벽에 똥칠하고 이걸 계속 이러면 그 똥칠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미쳐갖고 죽으니까 이걸 효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예? 그걸 또 나라의 임금은 효행상을 줬네, 그러다가. 그래야 상식적으로 이게 효도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어째 효도를 하는데 우리 그저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지노? 무식하게 잘못하니까 이게 찢어지고 자꾸 아파지는 거 아닌가 배? 부모님을 아파갖고 벽에 똥칠 하도록 만드는 네가 효녀라, 효자라 이 말이? 왜 그게 지식인들이 이걸 아직까지 이걸 분별을 못하노? 부모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를 키울 때 우리 선배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훌륭한 사람 되어달라고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훌륭하게 성장을 해갖고 사회에 빛나는 일을 하고 사람을 위해서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면 우리 부모님이 찡그려요? 기분 나빠요? 좋죠. 즐겁죠. 에? 왜? 키운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아파? 즐거운 사람이 어떻게 아파? 깝깝한 놈이 아프지. 어? 자식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갖고, 어? 작게는 이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어? 좀 크게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 더 크게는 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내가 막 일을 하면 즐거울 거 아닌가 봐. 자식이 즐거운데 부모가 미친다? 아프다? 힘들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자식들이 무언가 지욕심이 되고 살다가 보니까 잘 안 돼. 뭐 이상한 당했어. 망했어. 그러고 집에 오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요? 대못 박는 거죠. 어떻게 내가 키웠으면 내 자식이 저런 거를 당하고 와서 저렇게 힘 빠지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가슴이 찢어져요. 이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라. 잘못 키웠거든요. 그 벌은 네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벌을 받아야 돼.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벌 받아야 되죠. 내 몫인데 내가 기본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뭣도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자식이 잘못 자라갖고 사회 내보니까 사회에서 뭔가 좀 더 어려운 일이 받쳐갖고 오면 이거는 좀 잘못 키운 거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힘들어지고 신은 뿌린 대로 거둬놓는다고 우리가 그걸 계속 답습을 할 건가 지식인들이 이런 걸 새로 한 만지보는 연구를 해야 될까인가 봐. 해가지고 아 우리가 효라는 걸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인들이 같이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이 책을 만들어낼 때 이 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이는 홍의 인간들 신지식인들 아닌가 봬. 이분들이 우리 역사상 5천년 만에 신지식인들이에요. 당신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새롭지 않아서 되는가? 우리 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신지식 선지식은 우리예요. 에? 조상님들은 무식하면서도 열심히 간 것 뿐이지만 우리는 지식을 갖춘 새로운 지식을 갖춘 국제사회를 알기 시작하는 이런 큰 공부를 한 신지식인들 아닌가 봐. 그럼 생각이 달라야지. 우리가 이 사회를 이롭게 할 때 내병 없어집니다.
조금 더 큰 사람은 이 사회를 할 일을 한 걸 갖고 더 잘했다라고 하지 말고 나라의 일까지 이렇게 풀려나갈 때 내 일을 한 거고 조금 기운이 더 큰 사람은 요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는 것이고 백성들이 하는 걸 같이 한 거고 여기서 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빛나게 뭔가 역할을 할 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러한 홍의 인간으로서 너희들 어려움은 다 풀리고 너희들 아픔은 다 났어요. 이게 조상의 어를 빛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 국제사회 필요한 자들이 돼서 존경을 받을 때 우리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우리 조상님들은 창피해요? 조상님들이 춤을 추고 난리 나요. 에? 이 죽었던 자를 전부 다 깨운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떤 시대에 무덤에 있는 조상들도 다 일어난다라고 전부 다 멈추고 있는 이 한이 다 풀려서 조상님들이 전부 다 영혼들이 무덤에서도 일어나고 이 차원계에서도 일어나서 헐헐 춤을 추는 이런 요런 지금 홍의 인간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멈추고 있는 조상을 깨우려면 우리가 즐거워야 돼. 우리가 즐거우려면 우리 아래 사람들이 웃어줘야 돼. 그래야지 똑똑한 사람들 맞고 그래야지 잘난 사람들 맞고 그래야지 이쁜 사람들 맞고 그래야 멋진 사람들이 맞는 기라. 이때는 찌찌찌만 잘났다고들 지랄더라고 한테. 백성이 저 울고 있는데 어째 내가 잘났노? 잘났다고 자꾸 그러면 나한테 죽을 땅 바가지 만들어 줄 테게. 있다고 껍적대서도 안 되고 백성이 울면 나도 이 가슴을 한번 쥐어 짜봐야 되는 게라. 뭘 할지라도 그게 어른이지. 인자 집안을 생각하지 말고 이 사회 어머니가 되고 사회 아버지들이 돼야 돼. 그게 홍의 인간들이고 사회를 위하는 게 우리 집안을 위하는 거예요. 인자 시작입니다. 이제 홍의 인간들의 우리의 교육이 시작이 되고 우리 세상을 이제 펼쳐나가는 거예요. 멋진 세상을 내가 몇 년 안에 정확하게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